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10월 25일이고요. 오늘은 푸틴의 농담, 호떡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할까,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다시 가자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대결 국면,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바이든의 대결 국면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죠. 지금 이제 중반전 지난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때까지 이제 평가는 향후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푸틴의 여유, 바이든의 조급함, 이런 걸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푸틴의 농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여기 이제 지금 세계의 흐름이 이제 전쟁이 가장 이제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폭력 중에서 가장 큰 것이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상대방을 죽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전쟁이라는 게. 그러면 전쟁 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쓰죠. 그뭐 대표적인 것이 경제. 그리고 또 경제가 움직이면 여론도 따라 움직여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은 약간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평소에 이제 군사적인 부분은 최근에 좀 여러 번 이제 짚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푸틴이 22일자 하여튼 러시아 정부 측에서 나온 트위터인지 그런 것 같아요. 텔레그램이든지. 여기 보면 22일자니까 이게 이제 푸틴이 중국에 가가지고 뒤에 이제 보이죠, 기와 건물이. 거기에서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계 여론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여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의 전황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드려왔는데, 미국이 절대 유리하지 않고 엄청 불리하고 지금 폐색이 짙었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지만, 앞으로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인류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미국이 이기고 있다. 특히 서방에 대한 부분이겠죠. 나토나 미국에 대한, 미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고 보여요. 푸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과연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했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미국은 그들의 무기를 거두드리고 이겼으니까 이제 비싼 돈 들여서 무기 그거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걸 이제 집으로 가져가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중국이 하는 1대1로 같은 데 참여하기 위해서 이 지금 베이징에 우리랑 같이 와가지고 푸틴, 러시아의 푸틴, 나는 좀 부끄럽겠지만, 민망스럽겠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겠지만, 바이든은 이긴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여기 와가지고 이긴 자의 어떤 여유로운 미소를 띠면서 호떡같이 먹으면 어떻겠냐. 여기는 팬케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사람이 팬케이크 먹을 것 같지는 않고 호떡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예. 저 바이든은 여유가 없다. 전쟁 치고 있어서 못 그러는 거다, 지금. 그 이기고 있는 전쟁에 왜 줄까 말까 이러면서 에이테킴스 같은 장거리 타격 무기는 왜 보내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자, 푸틴의 여유, 바이든의 조급함. 여기서 그런 게 전해주었고요. 오늘 경제적인 부분 다룰 것은 지금 보시는 이 채널에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최근 동영상 하나가. 거기를 많이 좀 참고를 하고 제 생각을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네타냐후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꺼내놓은 카드가 이겁니다. 자, 뭐냐? 바이든이 의회에다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만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원할 예산, 별도 예산입니다. 이거는 내년 예산이 아니고, 그때 안 저기 뭐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50조 원 정도 공화당에서 날렸죠. 근데 그게 공화당 내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어떤 식으로 다시 만들 거면서 이러면서 이제 하원 의장이 날라간 것인데, 이번엔 별도로 아예 140조 원을 요구했어요. 여기 요구를 1050억 달러, 환율 1350원 적용한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소재예요. 뭐냐? 첫 번째는 바이든이 우리는 두 군데 전쟁을 다 한다. 대만 지원 예산까지도 들어가 있다 했으니까 세 개의 전쟁을 우리는 할 것이다. 자, 이거는 바이든이 제가 봐서는 이성을 좀 상실했다. 예전 노드스트림 폭파할 때도 그렇지만 내년 대선에 집착하는 마음이 거세다.
그리고 오바마까지만 해도 미국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트럼프 이후 넘어오면서 대통령의 어떤 성향을 불문하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사회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격한 미국이 최고다. 우리 죽지 않았어. 할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 바이든도 처음에는 좀 조용하다 이래서 비판을 받고 다시 강경책으로 돌아섰죠. 미국이 그만큼 이제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 전쟁을 약해진 몸 상태를 가지고 세계 전쟁을 하도 남김없이 다 하겠다. 저는 이미 여기서 전략은 없다 이렇게 봐지죠. 예.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이야기를 따지면은 이 105, 1050조, 아니 1050억 달러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140조 원이 이게 다 빌려야 되는 돈이다. 세계 채권 시장에다 내놔야 된다. 미국 채권 시장에다가. 자, 이 채권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FRB가 다 사야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거에 같다.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예,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FRB에서 이자율을 계속 올리고 있죠. 장기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방만하게도 정부는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 GDP 성장률 이런 거뭐 데이터에 근거해서 파월 FRB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지금 경제를 움직이는 대부분은 정부 지출에 있어요. 그 정부 지출은 해외에서 빌린 돈이에요. 이게 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살림살이나 가정 살림살이나 나라 살림살이나 같다고 봅니다. 자, 돈을 빌리는 경우 많죠. 예, 돈을 빌리면 그걸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해서 빌린 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면은 그 경제는 괜찮은 거예요. 빚이 있더라도. 근데 과연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 빚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미국이 채권 이자로 지급하는 돈이 연 예산의 한10% 정도 됩니다. 채권이 아마 보통 미국 국무부 채권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 같은 경우는 1년에 두번 이자를 줄 거예요. 이자를 주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채권의 신용등급도 옛날 하나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채권을 발행할 때 할인율을 많이 적용해야 돼요. 아니면 이자를 올려주든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저기 6,590억 달러 정도를 채권에 대한 이자로만 이자로 지출을 해요. 그 돈이 우리나라로 환전을 하면은 환산을 하면 890조 원이나 돈을 써요. 예, 아마 예,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채권 이자만. 이게 더 무시무시한 게 이게 2년 사이에 두 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의 빚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증. 자, 이거는 2022년도 예산안인데 예전에 썼던 겁니다. 여기 보면 데프시시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예산 적자예요. 즉 우리도 지금 뭐 세입이 줄어가지고 뭐 60조 원이니까 줄었다고 해서 뭐 그게 지적이 되고 있죠. 이걸 살펴보면은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하며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수 있어요. 이때만 해도 이미 1.45 트리리온 달러가 적자예요, 1년에.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얼마냐? 제가 봐서는 한30% 가까이가 20, 30% 정도가 적자예요. 예산 세수가 그만큼 부족해요. 이 돈은 다 어디서 와야 되느냐? 다 빌린다는 거예요. 채권.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돈을 추가로 더 써야 되겠다. 전쟁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빚이 늘어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 이때부터 급속히 증가해요. 그때 뭐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이후로 그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빚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빚으로. 한 개인으로 따지자면은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막기를. 예, 대마불사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이 있다가, 한 A은행에서 이만큼 빌렸었어요.
더못 빌려준다.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 예? 빨리 가. 그러면 B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더 많이. 왜냐? 자기 살림도 살아야 되니까. B은행을 갈아타는 거예요. 그다음 C은행, D은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아실 거고, 즉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2006년 이 이후로 뭐전 세계에 뭐 신자유주의 이런 것도 부르짖고 하면서 시장도 확대하려고 시도했지만은, 사실은 그때 그 여파, 그때 금융위기 욕심이 지나쳤던 거잖아요. 파생상품 같은 거, 돈이 돈을 먹는 구조. 즉 이때 이미 구소련과의 패권 경쟁에 1990년대 초 이긴 그 성과물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때부터는 이미 미국의 체질이 완전히 돈 놓고 돈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세계 시장을 다 빨아먹고 또 시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자로 지출되는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데, 2022년, 2000부터 조금 뭐한 2050년까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현재 10% 정도, 10에서 15% 수준인데, 한 50년 가면은, 세입 대비, 이게 한 40%, 35%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말로 치면 카드깡이인 셈이죠. 거기는 이제 신용카드를, 최소 페이먼트만 내면 되거든요. 최소 비용, 그 이자 정도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카드빚을 지고 있더라도 한 달에 뭐한 몇십만 원만 내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카드를 계속 내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이제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러 장의 카드에 이자만 주는 비용이 내 월급의 절반을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파탄 난다는 거죠. 뭐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데이터고요. 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일반적이에요. 네, 우리도 뭐 부동산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의 경기가 좋을 때 다시 부동산을 사서 차익을 남기고 하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즉 빌린 거 이상의 자금이 돌아야 돼요. 자금이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이런 빚을 내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세출이라는 것으로 돈을 써 가지고 그 효과가 우리의 경제가 더 튼튼해지는 쪽으로 나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짓는다. 상수도를 확충한다. 그죠? 그러면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공장이 들어설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공항을 짓는다. 큰 돈을 들여서 다리를 짓는다. 결과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는 빚은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돈을 쓰는 걸 보면, 이번에 140조 원이잖아요.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뭐냐면, 그 140조 원 중에 68, 한 70조 원 가까이가 방산업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스라엘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만도 포함해서. 예. 자, 그러면 이 돈을 무기를 생산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미국에 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아주 선사시대에 상대방 부족을 멸망시켜서, 우리가 희생이 좀 나더라도 멸망시켜서 거기 있는 것을 뺏어오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든지 해서 내 재산이 불어나야 돼요. 전쟁에 쓰는 돈은 그런 거예요. 사회 간접 자본 투자나 뭐 벤처 기업가들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자를 낮춰준다든지 다 세금이죠, 그죠? 이런 부분이 아니어야 돼.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은 그냥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돈 버는 거밖에 안 돼요. 예. 이거 사회 전반에 경쟁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돈이에요. 이게 도움이 되려면 남의 전쟁을 이겨서 내가 세계 패권을 계속 움켜줘서 거기서 오는 반사 이익을 여태 내가 누적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죠. 즉 이게 미국이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을 결국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여기서 전쟁을 지면은 빚만 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쟁에서 큰 성과를 못 이루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큰 성과가 났습니까? 안 났어요. 전쟁이란 측면에서 봐서. 예. 내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무기를 다 하늘의 허공으로 폭발시켜서 없애, 돈이 뭐, 예를 들어서 포탄 하나에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전혀. 오히려 구속으로 몰리죠. 뭐, 이 게임에서 철저하게 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훨씬, 미국을 장기적으로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미국에도 얼마나 돈쓸 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무기 만드는 데 갔다. 단기적으로는,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 좋다. 이거밖에 없다. 군산 복합시 이야기가 안 떠오를 수가 없다. 예, 뭐 그런 이야기죠. 예. 최소한 그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예, 이거는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갇혀 있는 틀에 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년 4분기에도 4, 4분기에도 이미 1,150조 원의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이미 지금 모자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의 요구한 이 금액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기 더하기 14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채권 시장이 괜찮냐? 안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 자, 이게 10년물 및 재무부 채권에 대한 그 이익률이죠. 저기 뭐, 이익률이라고 하나요? 예, 영어로 일드라고 하죠. 저기 이것은, 이거 이제 채권이란 것이 사면 미국 이제 재무부채권 같은 게 1년에 이제 이자를 두번 주고 만기가 되면은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자율 저기 인플레이션이 세지면은 할인을 많이 해서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 채권을 우리 주식시장처럼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손해 볼 수도 있고 돈벌 수도 있어요. 채권 시장을 전망을 잘해서요. 즉이 말은 지금 2007년 이래로 최고로 높아요. 예. 즉 이것은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채권의 일드가 올라갔다는 것은 즉 상대방이 부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져요. 위기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 그러면 내가 이때 위기 가능성이 높을 때요 채권을 내가 딱 산다. 그런데 회사가 안, 뭐야, 이 나라가 안 망하고 만기까지 가서 내 돈을 돌려준다.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채권 수익률이고, 영어로는 일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2007년에 금융위기 왔을 때5% 넘었는데 10년물이 지금 그 정도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요. 미국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지적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2007년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자체가 흔들린 거잖아요. 금융권이. 그죠? 그럼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확 무너질 수 있으니까 금융권 전체가. 예. 근데 지금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미국이 컨디션이 좋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쟁을 하면 전 세계 위기감이 생겨요. 그죠? 세계가 망하려나? 큰 소용돌이가 치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그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그러면 채권이 가치가 올라가요. 즉그 말은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져요. 지금 전쟁을 두 개씩이나 동시에 하겠다는데 올라가잖아요. 즉 이것은 미국을 불안하게 본다는 거예요. 옛날만큼 미국이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다. 여기엔 되게 복합적인 고려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미국이 지고 있는 빚, 그리고 재정 적자, 그리고 아직 빚을 더 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전쟁의 전망, 전쟁에서 상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힘,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니까 전쟁을 벌인다고 하니까 채권값이 수익률이 올라가요. 예, 이거는 전에 없던 일이에요. 전쟁을 해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 지금 아마겟돈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안전자산. 이 세상 나라가 다 망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있을 미국, 달러를 사둬야지.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그럼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요. 이 퍼센티지가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되려 오른다. 아, 이거는 참, 메시지가 강렬하죠. 예. 예전에는 시장이 안 좋다가도 미국이 전쟁을 한다, 이라크 전쟁 같은 겁니다. 하면은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고 채권값이,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너도 나도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지. 예. 우리가 가진 뭐 원화, 일본이 가진 엔화, 뭐 이런 것들은 종이조각이 될수 있다. 결국 남는 건 달러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이게 보면 CNBC에서 최근에 제가 보다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다루는 게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지금. 30년물, 10년물, 5년물, 2년물, 2년물이 채권, 미 재무부 채권입니다. 예? 와, 이게 이렇게 수익이 올라도 되나?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뭐라고 그러느냐?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지금 정부가 제한적으로 보는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분, 20분 뭐 전문가 여럿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공방을 벌이는데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다붕뜬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핵심을 짚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 핵심은 그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미국 채권을. 여기서 조금 삐걱거리면 미국이 이두 군데 전쟁에서 다 전세가 안 좋다. 그리고 그게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채권값은 더 올라야 되고 어느 정도 더 오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심하게 되고 있잖아요. 손 놓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실물 부분에서는 계속 러시아의 압박이 있죠. 원유가 대표적인 겁니다. 예, 이거 미국이 네타냐후의 불장난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바이든이 그 불장난에 올라탄 느낌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원유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은 이제 기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본이 사우디 등 산유국에 원유 정산을 요청했다. 가격을 안정시켜달라고. 왜? 일본 내부 물가가 흔들린다. 일본 요거 상당히 재밌어요. 보니까. 예. 우리 이웃나라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어젠가, 하여튼 지금 가장 최신 걸 보니까 기시다가 22%예요. 전 세계 19위인가 그래요. 꼴찌 앞잡이 앞잡이에요. 그 밑에 윤석열이에요. 20%. 예. 일본의 경제는 지금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CNBC 그 대화 내용에도 보면은 중국은 파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일본까지 팔수 있다. 엔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걸 들여다보면 상당히 일본이 처한 현실이 보입니다. 제가 봐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부동산이 계속 폭등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못 산다. 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동산은 숨 죽이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자율을 올리면은 내려가야 돼요. 부동산 시장이 식어야 돼요. 미국 식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그게 엄청난 다른 점이라고 보고, 우리도 어렵다고 하지만, 미국은 심하다.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돈이 많이 풀렸길래 그랬느냐. 풀린 돈이 경제 구조가 상부로 샥 빨려 들어가는 구조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들은 그냥 입만 적시는 수준이다. 그것도 정부 지출을 통해서. 돈이 풀리면은 위로 샥 빨려 올라간다. 그래도 물을 붓지 않으면 적시지도 못한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미국이. 평등성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본 엔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가치가 우두두두둑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걸 우리 원화랑 대비해봐도 지금 엔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것보다. 예. 우리 1,000원에 지금 110엔 정도 되죠.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왜 이렇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걸 왜?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이자율의 차이가 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은행에 저금하는 게 훨씬 수익이 많이 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많아져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더욱 떨어져요. 예. 일정 부분은 유리해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왜? 수출을 하는데 값이 떨어지니까. 장기적은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3, 4% 정도를 올렸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옛날에 해오던 그
30년에 그 뭐라고 하나 사라진 30년에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낮은 금리, 뭐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뭐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물가 인상이 압박이 오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수출 기업은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그런데 일본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30년 동안 그 0% 또는 마이너스 이자율로 체질이 익숙해진 일본 경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1% 2% 올리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가. 우리 올리는 것처럼 올리면 일본은 못 견딜 수 있다라는 게 일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나 산유국한테 가가지고 소비자 물가,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석유 좀 정산해달라. 미국도 지금 사우디 가서 석유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아니지, 부탁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린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보면 돼. 일본은 우리보다 더 어려워요. 훨씬, 제가 봤어. 자, 거기서 출발은 어디냐? 미국에서 출발된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거기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뭐,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부터 이거는 나오던 이야기예요. 세상의 경제가 망가질 때, 다른 중소국가들의 통화가 다 망가진 다음에 마지막에 달러가 망한다고. 그게 저항하기 위해서 생긴 게 브릭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딴데 비빌 데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 더 빨리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일본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일본도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채권을 좀 팔기 시작하잖아요. 미국이 안면몰수하고. 예전 같았으면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오펙이 예상하는 국제 원유의 수급을 보면 저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이제 수요가 정확하게 생길 거다. 근데 공급은 지금 내리막이다. 이 갭이 생긴다.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의도적으로 감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산을 하더라도 감산분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 기름값이 오르면 그들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었고, 러시아하고 또 손발이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 서방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미국은 뭐 폭망 직전이다. 뭐 정확한 폭망의 시점 알수 없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머니는 더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현 원유 수급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부탁해도 기시다가 부탁하면 뭐 이러고 말겠죠.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러시아의 원유 수출 물량 추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파란색 좀 보이죠, 왼쪽 윗부분에. 저게 옛날 유럽에 수출하던 물량이에요. 저거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미국이 60달러,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는 사지 말아라고 캡을 씌웠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게 돌파를 합니다. 아시아의 판매량을 늘리면서. 뭐 유럽에는 판매량을 확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판매량이거든요, 요즘. 이게 판매량이 늘었어요. 판매량이 늘었고, 이것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데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국제 원유값은 올랐거든요. 즉 이것은 뭐냐?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만만하게 경제 제재를 내서 푸틴의 목을 죄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뭐 원자재, 특히 석유, 원유는 러시아의 큰 수입원이니까 했는데 오히려 수출량이 늘고 가격까지 뛰었어요. 즉그 말은 뭐냐? 러시아의 수익이 더 많아진 거예요. 미국과 유럽은 힘들어지고. 자,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나는 겁니다. 이 러시아가 이제 3, 4분기에 우리 돈으로 얼마냐? 자, 달러로 약 170억 불에 흑자가 났다. 17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조 원대요. 전쟁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경제적까지 제재까지 다 받는데 재정 흑자가 20조 원이 났다는 거예요. 아까 미국 재정 적자 규모 보셨죠? 이걸 연으로 치면은 1년에 한 100조 정도의 흑자가 난다는 거예요. 재정적 흑자가. 정부가 돈이 남아요. 자,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예상 외의 결과다. 그래서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또 최근에 김정은 만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리고 북한 방문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했죠. 예전에 돈 없을 시절에 푸틴 같았으면은 남북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큰 그림을 만들고 시장을 형성시켜서 국제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러시아가 덕을 봐야 되겠다. 우리도 뭐 자기들도 주는 것도 있고. 요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북한의 물가를 감안을 했을 때 한반도의 북쪽 정도의 기본 인프라는 우리 지금 뭐 담대한 구상에서 해주겠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남북이 소통이 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이제 해준다 그런 건데 그것을 북한만이라도 러시아가 기부는 해줄 수 있다. 그래도 재력이 된다 지금. 옛날 우리한테 돈 없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 갚기 위해서 뭐 탱크로 갚고 뭐 미사일 기술로 갚고 뭐 이러던 시절하고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이겼느냐? 푸틴은 농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바이든은 급한 마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발도 못뺀 상태에서 네타냐후의 불장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쿠니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죠. 이는 못 믿겠다. 세상이 불안하면 어디 가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간다. 러시아는 자기하고 친하면은 석유도 공급해 줄수 있고 밀도 공급해 줄수 있다. 다 된다. 거기다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 기본적인 공산품은 다 나온다. 사람들이 비빌 데가 있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채권 일드 이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면은 달러 자산으로 몰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심리가 불안해지면은 근데 심리가 불안해지니까 달러를 더 버리는 거예요. 더 빨리 망가지겠구나 이러면서 왜그 뒤에는 자원 부국인 러시아 원유와 먹을 거 그다음 생산 대국인 중국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